네, 밤사이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에선 양초를 피우려다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울산에선 산불로 새벽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민우 기자입니다. 뿌옇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피해 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1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260여 명이 아파트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10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 집기류 등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양초를 피우려던 주민 실수로 불꽃이 매트리스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자락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이라 접근이 어려웠지만 산불 특수진화대 등 인력 130여 명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6시간 만인 새벽 2시 2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산불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시간 인천 미추홀구에선 이삿짐센터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불길을 휩싸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화물차 4대와 지게차 한 대를 전부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